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츠 GLE 모델이 입고되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독특한 작업을 진행해 줄 거예요. 일단은 트레일러 모드라는 걸 활성화해 드릴 건데, 요거는 코딩으로 해 드리는 거거든요. 뭐 국내에서는 요 순정 그 밑에 뭐라 그러죠? 그걸 바라고 해야 되나? 네, 트레일러에 장착하는 그런 바가 허가가 안 나와가지고 옵션 추가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제로 장착을 하셨는데 이제 트레일러 모드를 이제 좀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해줄 수 있는 업체가 뭐 거의 없죠. 그래서 방문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운데 냉온 컵홀더, 네, 이것도 순정으로 교체해 줄 겁니다. 일단 트레일러 모드는 제가 잠깐 어디 갔다 온 사이에 돼버려 가지고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 P 카메라 버튼 누르면은 어라운드 뷰가 뜨죠. 보통 시야가 이제 5개가 돼 있을 거예요. 이게 기본 화면이고 전면, 어라운드 뷰랑 전면, 좌우, 저 오른쪽은 문을 안 닫아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뒤에, 그리고 어라운드 뷰랑 뒤에 이렇게 뜨는데 여기 하나가 생겼죠. 여기 이제 트레일러 보드예요. 잘 안 보이네요. 다시 한번 조정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트레일러 보드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싹싹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새로운 모드가 생겼죠. 네. 뭐 트레일러 모드, 캠핑카 이런 거를 뭐 주로 달고 다니신다면은 이런 것도 하나씩 추가해 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가운데 냉온 컵홀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전면 조그 다이얼 앞에 있는 컵홀더 부위인데요. 이거는 GLS에서 이제 냉온 컵홀더가 들어가죠. 근데 GLE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하지만 구조는 똑같아 가지고 옮겨서 심어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비포를 남겨 드리는 거고 이거는 장착하고 쭉 이어서 붙여 드릴게요. 제품 모습 좀 남겨드리고 바로 장착 들어갑니다. 컵홀더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누르면은 차가운 거, 아까 팬이 돌아가겠죠? 그리고 두 번 누르면은 이렇게 따뜻한 거, 네,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네, 그러면 끝!